8번부터 보자. 편집글이고요. 편집글의 형식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줄부터요. 뭐 이렇게 딱 중요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저스틴 화이트라는 사람에게 자, it was 동그라미 치고요. it is 비동사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 아니면 with great pleasure라는 저기 전치사 구의 형태로 나왔어요. 전치사 구의 형태로 나왔지? 그러면 it is that 동그라미 치자. 그러면 it is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대부분 전치사 구가 들어가거나 다른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진주어 가주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진주어 가주어.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I attend. 자, attend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그지? 참석하다. 뭐라고? 참석하다. attend 2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집중하다 였었지, 그지? 나는 참석했습니다. 주어동사 표시해 줄게요. 너의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끊어줄게요. 어디에서의 강의였냐면요. 내셔널 뮤지엄에서의 강의였고요. 뭐뭐에 관한 강의였어요? ancient, 고대에. 자, remain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남기다라는 표현이고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지만 지금 봐봐. ancient remains니까 s가 붙어서 명사로 쓰인 게 보이죠? 명사로 쓰이면요 유적이란 표현이야. 특히 s가 붙으면요 유적이란 표현이야. 유적. 그래서 고대의 유적에게서 내셔널 뮤지엄 국립박물관에서 당신의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that부터 가려요. 자, 그 유적들은 어떤 유적이냐면요 네가 발굴한 유적들입니다. during your trip 여행 동안에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남아시아의 여행 동안에 네가 발견한 그 유적들 고대 유적들에 관해서 유적들에 관한 강의를 나는 참여했습니다. 나는 자 커런트가 현재라는 표현이고요. 또 커런트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이란 표현인데 에라가 두면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현재입니다. 나는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가리킵니다. At the Dreamer Academy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feel 느꼈어요. 다디아를 느꼈어요. 내 교실이 내 수업이 아마도 엄청나게 appreciate 감사할 거예요. 방문을 감사할 겁니다. From someone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방문을 감사하게 될 건데 right to you who부터 가로 열었죠? 앞에 있는 you 꾸며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들의 방문을 되게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거라고 난 느껴요. had had experience of visiting 방문의 경험을 가진 당신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역사적인 자 이때 사이트는 유적지가 되겠죠 그죠? 역사적인 유적지 또는 역사적인 지역과 같은 곳을 방문한 당신의 경험을 가진 그런 당신과 같은 사람의 방문을 감사할 겁니다. 됐네요. 어려운 문장 없죠 그죠?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갈게요. 나는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월드 히스토리를 세계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리머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느낍니다. 내 수업은 아마도 요새는 교실 학생들로 해도 되겠죠? 내 학생들은 아마도 greatly 엄청나게 appreciate 감사할 겁니다. 방문을 감사할 거예요. Some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사람을 you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had experience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죠. 됐죠?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has had는요 그 현재 완료고요 방문을 했던 거니까 경험을 나타내니까 have plus pp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It is my hope. 이것은 나의 희망입니다. 끊어주세요. 뭐가 나의 희망이야? 그 이것은 진주어 가주어예요. 아까 거랑은 틀리죠? You, 당신이 would be willing to. 자, be willing to 밑줄게요. 기꺼이 뭐마다. 맨날 나오는 거지. 만약에 be willing to, be likely to가 안 나오면 그 시험지 찢어버리라 그랬죠? 기억나? 꼭 나오는 거야. 수진이 졸려요? 아니에요. 자, 갈게요. 당신은 기꺼이 give 줄 겁니다. 아,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 특별한 강의를요 나의 수업에 그리고 공유해지기를 그래서 기부의 1번 칠게요. 기꺼이 기부어 렉처 강의를 해주고 share story 이야기를 기꺼이 공유해줄 것을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여행에 대해서 I have included 나는 포함했어요. 나의 스케줄을 포함하고 있고 자 지금 편지 보낼 때 동봉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는 나의 클래스의 스케줄, 교실 스케줄을요, 수업 스케줄을요 같이 포함시켰고 would be able to make,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arrangement를 만들 수 있을 건데 arrange를 니네들이 외우게 되면은 동사로다가 이게 이제 뭐 배열하다라는 뜻으로 니네들이 외워요, 배열. 하지만 명사로 외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배열 배치 배열 배치란 뜻도 있지만 약속이란 뜻도 있어요, 약속. 아마도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 at any time 언제든지 대부터 가로 열고요.
available까지 가려져, available까지 가려졌자.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고 있네요. 네가 이용한 가능한 시간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서 약속을 만들 수 있어요. You can give me. 너는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줄 수 있어요. 자꾸 뭐가 이렇게 눌리는데? 이거 어떻게 잠그지? 일단 갑니다. 전화 줄 수 있고요. Let me know 네모치요. Let me know 하면요, 뭐뭐 하도록 할게 라는 표현이죠. Let me know, 알도록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요. 알도록 해주세요. 네가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너의 스케줄이 퍼미트, 허가가 되는지, 허락이 되는지, 퍼미트, 허가하다, 허락하다, 허가되는지, 허락되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보냈어요. 자, 그래 목적은 뭐니? 강의를 요청해달라는 거죠, 그죠? 강의를 요청하는 거고. 야, 선생님이 단어를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귀찮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한 번만 적어보자. 렉처가 무슨 뜻이야? 강의. ancient, 고대의, 옛날에. remain에 s가 붙었네. 그럼 무슨 뜻이야? 유적들이에요. 유적들. 자, discover, 발견하다. current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인데 ly가 붙으면은 뭐가 됐어? 그 현재 이렇게 된 거지. 시간적인 부사니까요. appreciate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뜻이 됐지? 감상하다,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 이해, 감사. site, 지역이라는 표현이에요. 지역. arrangement, 배열, 배치, 그리고 약속이라는 뜻도 있었고, 여기서는 약속으로 쓰였고요. permit 무슨 뜻이었어요? 허가하다, 허락하다. 명사, 동사 다 똑같아요. attend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많다 그랬지? 어디어디에 참석하다인데 뒤에 to가 붙었을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하다 했었지. 됐죠? 따라서 attend to. attend on은 무슨 뜻이었어? attend on은 시중들다. 무슨 뜻이라고? 시중들다. 최근에 배웠던 거죠? 그죠? attend on도 한번 적어봐. 시중들다. 자, 문법적인 거를 한번 보면서 갈게요. 형광펜 들고요. 밑줄만 그어보자. 밑줄만. 자, 첫 번째 문장이 선생님이 밑줄 그는 거 있죠? 형광펜 밑줄 딱 그세요. 왜냐면 이 도어즈 밑줄 긋고요. 댄 밑줄 그세요. 이 사이에 뭐가 왔는지 봐. 형용사가 와서 전치사 구형 들었어. 강조구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구문? 강조구문.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나는 참석해서 엄청나게 기뻤어요. 일단은 뭐 굉장히 기뻤다는 얘기야. 됐죠? 문법 문제로는요, 뭐 크게 나올 건 없고요. 내용하고 해석 정도만 할 수 있고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뭐 됐잖아.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자, 19번 볼게요. 자, 지금 19번 보면서요, 순서하고 문법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 아까 선생님 보면서 좀 약간 뭐 이상한 거를 조금 보긴 했었는데. 오케이. 갈게요. 여기 갑니다. 오 마취에서 마취가 3월이죠, 그지? 뭔 3월이요? 그러니까 틀렸죠. 무슨 뜻이야? 마취가 행진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뭐 행진. Through Asia Minor, Alexander the Great. 저, the Alexander the Great는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마이너를 통한 그 행진에서 Great, 아, 그 사람은 Fell. 야, fail이 무슨 뜻이야? 느끼다지? 느꼈다지? 미안합니다. 떨어졌다죠? 뭐라고요?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더라 다 적었죠? 자, 됐어요. 따라서 get, grow, turn, fall, run, go, come. form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fall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뭐뭐하게? 되다가 되겠지. 데인저러스니까 위험하게, 아프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떨어지다라고 해석하는 거냐? 아니요.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되다. 매우 아프게 되었습니다. 데인저러스, 위험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지션, 의사죠. 내과 의사. 그의 내과 의사는 was afraid. 그들의 의사들이네요. 의사들이 afraid, 두려워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두려워했어? 그를 치료하는 것을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자, 두려워한 이유가 나오겠죠? 야, 본능적으로 이유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용이 뒤에 꽤 이해되죠? 그 군대는 아마도 blame, 뭐 할 겁니다? blame? 비난할 겁니다. 됐죠?
them 그들을 비난할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코마코마 동그랗지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조용해. 얘는 LLIP 아니네요. LP네. 그지? 필립이네. 그냥 필립. 우리는 필립이에요. 얘는 필립이고. 가자. Be willing to. 기꺼이 뭐 받아줘. 또 나왔죠? Take the risk. 자, take th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위험을 감수. 기꺼이 감수할 것 했습니다. As. As는 뭐뭐 때문에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지? 뭐뭐 때문에. He had confidence.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인 킹스 프렌드시 그의 우정 그 왕과의 우정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고 앤드 세모치고요 그 자신만의 약 그 자기 자신만의 그 약과 그리고 왕과의 우정에서의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 우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됐네요 야 잠깐만 선생님 여기 앉아서 여기 자꾸 내려온다 아 어, 배고파 가자 Why 그 약이 was being prepared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아 이따가 그자 그 약 medicine이 약이 being prepared 준비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됐죠? 그 알렉산더는 받았습니다 한 편지를 받았어요 어큐징부터 가로 열게요 지금 어큐징 쓸래? 어큐징 쓸래? 니네들한테 물어봤다고 치자 물론 지금 니네들한테 책이 없지만 그 내과 의사 of having been bribe 자 bribe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물을 주다라는 표현이야 bribe가 뇌물을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됐죠? 그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to poison은요 이때 poison이 동사로 쓰이는 거야 동사로 쓰여 독살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독살시키다 동사 독이란 뜻도 있지만 독살시키다야 독으로 그의 주인을 뭐하도록 그의 메스터를 독살하도록 사주를 받은 내과 의사를 고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accusing이 그러니까 편지가 고발하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고발된 편지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ing가 온 거예요 니네 책에도 ing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그 약이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알렉산더는요 한 편지를 받았는데 고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사주를 받았습니다. 아, 그 의사에 대한 고발을 받았는데 그 의사를 고발했는데 어떤 곳에서 having been bribed 사주를 받은이죠. BPP니까 사주를 받은 그의 주인을 죽이도록 사주를 받은 내과 의사를 고발하는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알렉산더는 리드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어요. 자, with 동그라미 치고 ing 동그라미 치고 with ing 뭐뭐 하지 않고서 보여주지 않고서 이것을 to anyone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선 읽었습니다. 필립이 엔터 인투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들어왔을 때 텐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약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알렉산더는 take cup 컵을 집어 들었어요. from him 그로부터 컵을 받았고 그리고 건넸어요. 필립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 이제 필립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 필립은 의사는 was reading it 이것을 읽은 동안에 알렉산더는 조용하게 마셨습니다. 그 컵의 내용물들을 컨텐트가요 내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컵에 담겨 있는 내용물들 이렇게 씁니다. 컵에 든 내용물들을 마셨습니다. 허리파이드죠. 호러블 보이니? 호러블? 호러 영화할 때 호러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죠? 원형의 형태가요 FY예요 FY 그래서 어떤 거야? 두려워해서 너무 두려워서 필립은 throw 던졌어요 그 스스로를 down 어디에다가 낮췄어요 그 왕의 베드사이드 침대 밑에다가 그의 몸을 낮췄어
하지만 알렉산더는 안심시키고 보장했어요. 글에게 뭐라고 안심시켰냐면 He had completed. 그는 완벽하게 믿어요. 그의 명예를 믿는다고, 그를 믿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독약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After 3 years, 3일 후에 그 왕은 well, 좋았어요. enough에서 끊어주세요. enough to 한 번에 가지 말고 enough에서 끊어. 좋아, 충분히 좋았어요. to appear,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로만 됐다. 뭐뭐 할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의 군대 앞에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좋았습니다. 됐지? 자, 글의 제목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글의 제목. 친구를 믿는 알렉산더 대왕? 친구를 믿는 알렉산더 뭐지? 잠깐만. 야, 그러면 독살 했... 야, 계속하자. 자, 일단요. 뭐 독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안 나오네. 자, 형광펜 들고요. 형광펜 들고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일단 자, fell 밑줄 보세요. fell 일이 형용사, 아픈이라는 형용사야. fell 아픈이라는 형용사야. get grow, turn, fall, long, come. fall 하게 되면 아프게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아프게 해갖고 일리 해서 ly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건 2형식이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가 와야 돼요. 야, 그리고 야씨,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약이 준비한 거야, 준비되어지고 있는 동안이야. 준비되어진 거죠. BINGBPP.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로 온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being prepared 밑줄에서 being prepared, 준비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알렉산더는 받았습니다. accusing에도 형광펜 밑줄 거줄게요. 자, 브라이브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뇌물을 주다, 사주하다라는 표현이야. 5형식 동사를 쓰였는데 그 5형식이 지금 2형식으로 바뀌면서 to poison을 밑에다 적으세요. 뭐뭐 하도록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 하도록.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서 5형식이 2형식이 된 형태로 해석해 주세요. 뭐뭐 하도록. 왜 동사 표시가 돼 있지? 아, 동사로 poison이 독사를 시키다.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being prepared랑 accusing이랑 현재 분사가 들어가서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고, 그리고 지금 BPP로 쓰였으니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쓰는 거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선생님이 서술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엔터 밑줄 보세요. into 나오면 안 돼. 어디 어디로 들어갔을 때 into가 안 된다고요? into 되면 안 되지. 어디 속으로 들어갔는데 엔터 자체에 어디 어디 에란 들어가 들어갔는데 엔터 in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 에에 들어가다 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 누구나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드립은 피할게요. 일단 into 줘요. into가 안 된다고. 엔터만 된다고. 내가 밑줄을 잘 못 꾼 거네. 아이씨. 아, 진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막 욕하고 싶네요. 야, horrified 밑줄에서 horrified. horrified가 무슨 뜻이야? horrible이지. horrible 그지? 무서운. 그래서 ed가 붙었어요. 무서워져서야. 감정 상태가 변한 거니까 pp를 쓴 거야. 자, 어시어라는 단어 다시 외울게. 따라하세요. 보장하다. 하지마. 찾아서 쳐 외우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혹시 enough to를요, 소대 캔으로 바꾸라면 할 수가 있지. 전체적으로 시점이 갈고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른 대로 적으세요. The king was. 어디요? The king was, 맨 마지막 문장 The king was, 저거 밑에다가 The king was so well, 아, so well that he could appear. The king was so well to he could appear. That he could appear. 아이씨,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 잠깐 멈출게요.
자, 글의 제목은 뭐 친구를 믿은 알렉산더 대왕? 친구 의사를 믿은 알렉산더 대왕?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진짜 친구가 배신한 게 배신하지 않는 겨? 배신을 할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치가요 무슨 뜻이에요? 향생. 피지션요. 네? 의사인데 보통은 이제 내과 의사랬죠. 블레임 A 원래는 지금 오브 B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4B가 날 것 같아요. 4B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A를 비난하다야 B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Take a risk 무슨 뜻이었어? 위험을 감수하다. Confidence 자신감. Harmony가 건어물 가게 가갖고선 우리 그 아이가 호두를 먹어야 되는데 아 호두를 먹고 또 호두도 질렸다는데 잣을 먹여야 되는데 요게 혹시 자신감? 자 갈게요. Prepare가 무슨 뜻이야? 준비하다, accuse, 고발하다. content, 내용물, 목록이란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내용물인데 컵에 든 것 이 정도로만 해석이 되어 있어요. assure가 무슨 뜻이었어요? 안심시키다, 보장하다. horrify가 무섭게 하다야. 뭐라고요? 무섭게 하다. ED가 되면은 무서워진이 된 거고 enough to 충분히 뭐뭐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1차분이고요. 그냥 해석하는 거 오늘 복습했던 건데 뭐 여기까지 틀린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진짜 없을 거야. 이거 틀리면 진짜 개쓰리 아니지. 이런 거 틀리는 거 진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20번 볼게요. 브라이언의 심경. 틀렸어. 누가 틀렸어? 19번? 야 잠깐만. 아유. 자, 20번 볼게요. 뭐 네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관심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왜 틀리지? 야, 지금 이제 소설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분명히 나올 거고요. 별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20번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요 곰새끼가 나오잖아요. 그죠? 곰이 나를 봤어 못 봤어? 못 보고 지나간 거잖아. 그럼 어떻겠어? 1번이죠. 다행이죠. 뭐 이게 뭐. 자 갈게요. 태양은 잡았습니다. 야 태양이 잡았다는 얘기는 태양이 손이 갖고 이거 확 곰을 잡은 거냐? 태양 빛이 곰의 털에 비쳤다 이렇게 봐야지. 이런 시적인 표현을 왜 니네들이 이해를 못하니? 아 잠깐만. 아 저 새끼들이 갈게요. 자 그 태양은 잡았습니다. 그 끝을 잡았어. 그 헤어는 털이 되겠죠? 그 털의 끝을 잡았다는 얘기는 털 끝을 비쳤습니다. Along bare back 누구의 등? 곰의 등에 따라 등을 전체적으로 헤어가 끝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그 끝을 잡았다는 얘기는 끝에 비쳤습니다가 되는 거야. Shining black 블랙으로 빛나고 그리고 실키 부드럽게 빛나면서 비단처럼 빛나면서 이것은 스튜드 섰습니다. On 어디 위에 섰어? 뭐 그의 힌드가요. 하인드가 뒤란 표현. 뒷다리야. 그러니까는 이것의 뒷다리로 섰습니다. 하프 반은 섰어요. 그리고 반을 일으켰어요. 스터디 브라이언. 브라이언을 스터디 했습니다. 야 스터디 했다는 얘기는 공부하다가 되는 거냐? 그럼 브라이언을? 곰이 서갖고 누구를 본 거야? 브라이언을 쳐다본 거지? 됐어? 그럼 살펴보다가 되는 거예요. 살펴보다. 이제 스터디는요. 그리고 단지 그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Then 그러고 나서 이것은 곰이 되겠죠. 곰은 이것 자체를요 이 자체를 낮췄습니다. 로우어가 낮추다는 표현. 로우어는 더 낮추다는 거 더 낮췄고요. Move slow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브라이언을 보고서는 한참을 쳐다본 다음에 그냥 왼쪽으로 몸을 움직였대. 그리고 먹었어요. 딸기들을 먹었습니다. 일 롤드 딸기를 먹었습니다. As it rolled along? 야 롤드는 굴렀다요? 이거 뭐요? As it rolled along을 모르겠네? 일단 할게.
딸기를 먹었습니다. 자, 딜리케이트 하면 이게 섬세하게라는 표현이야. 섬세하게. 섬세하게 사용해서 콤마 동그라미 아닌지 동그라미 그리고 사용했어요. 이것의 마우스 입을 사용해서 섬세하게 따먹었어요. To lift each berry 각각의 딸기들을요. From the stem, 스템이 줄기죠. 줄기부터의 각각의 딸기들을 들어 올려서 천천히 일단은 뭐 섬세하게 따먹었습니다. In second, 자, in second는요 곧 이런 표현이에요. 곧 It was gone. 이것은 가버렸습니다. 자, 곧 가버려서 이 정도로 갈게요. PP네요. 가버려서 그래서 브라이언은 가버렸고 브라이언은 스틸 여전히 헤드 낫 무브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의 텅은요. 텅이 뭐요? 혀가 혀는 워즈 스톡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브 더 탑 오브 히스 마우스 그의 입의 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혀가 어떻게 된 거야? 말린 거죠.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팁 오브 아 그 끝의 반은 아웃 어떻게 됐어요? 혀 끝이 반은 어떻게 됐어? 나와 있었단 얘기지. 이렇게 놀란 거야. 앤드 그리고 그의 눈은요 월드와이드 눈이 커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은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낮은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소리 만든 거야. 이거잖아. 그냥 의성어 이걸 아무도 물어보면 안 돼요. 사전 찾아봐도 없을 거야. It made no sense. 자, 이것은 no sense는 이치의 sense가요 이치에 맞다란 표현인데 no sense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했어. 놀래갖고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개 놀란 거지 그냥 개 놀란 거. 곰 놀랬다 그랬나? 갈게. 미안해. It was just sound. 이것은 단지 공포의 소리였고 of his disbelief 뭐에 대한 소리였어요? Of his disbelief 그의 불신의 소리였습니다. That 어떤 물신이 있냐면 something 무언가 that large 그 커다란 무언가가 could have come so close 너무 가까이 왔어 to him 그에게 without his knowing 그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그가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에게 너무 가까이 온 커다란 무언가에 대한 그 불신 요새는 불신 하지 말고 믿지 못할 것 이 정도 가자 믿지 못할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브라이언은 couldn't stop ing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죠 그냥 쉬. 아 뭐 아니 미안하다 그냥 멈출 수 없었다고 할게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shiver 떠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shiver 하면요 오돌오돌 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곰이 could return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섭죠? 답은 1번이었고요 Scared Terrified 무서운이란 표현이고 Calm, Relax 편한, 그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정된이란 표현이고 Bored 지루하고요 Indifferent 무관심한 Proud 자랑스러운 Satisfied 만족스러운 Ashamed 부끄럽고 Depressed 우울한 다 몇 번이니? 1번이죠? 절대 2번이 될 수 없죠? 이거 틀린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네요 야! 셀키가요 무슨 뜻이야? 비단 같으냐 비단은 어때요? 부드러움 제명이 피부 같은 어 잠깐만 뒤란 표현이고요 lower low가 낮추다라는 동사들 쓰일 수 있고요 low에서 er이 붙었어 선생님 이거 비교급 아닙니까? 형용사에서 변한 거 아니에요? 자리가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보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더 낮추다가 되겠죠? 자 delicate 무슨 뜻이에요? delicate 섬세한 섬세한이란 표현이에요. 옆에다 적으세요. 오세인. 오세인 섬세하거든요. 자, disbelief 불신. 불신 믿지 않는 거죠. 쉬버가 벌써 쉬버. 오돌오돌 떨다란 표현이에요. 오돌오돌 떨다. 지금 추워 죽겠어 선생님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도 저거 켜놓고 선생님 냉막병 걸리라고 에어컨. 야 지금 온도가. 스틱이 뭐야 스틱이 스틱이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고정시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막대기도 있고 고정시키다 고집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으로 쓰였지 스턱이 돼갖고
팁이 뭐랬어? 팁. 팁. 끝. 끝. 혀끝이 어떻게 됐어? 반쯤 나와 있었다 그랬죠? 팁 하프 아웃이잖아. 반쯤 나왔다 그랬잖아요. 됐어요? 예? 네? 아니야. 밀고 밀고. 야, 그러면 형광펜 들고요. 형광펜 밑 찍어 보자. 춥다고? 야, 틀지 말라고. 너... 추워. 추워요? 어. 추워서 하는 게 있어요. 웃지 마. 이런 거 웃지 마. 야, 가자. 문법 문제? 없어. 이게 문법 문제로 왜 나오겠어, 이게. 야, 문제 하지 마.